현재 우리나라에 보급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 혈전 사망자 발생 등 부작용 위험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관 백신 접종이 며칠 내로 곧 시작됩니다. 희망하지 않는다면 접종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부작용 우려로 접종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직원들이 대다수라고 합니다. 하지만 일선에서 공무 수행을 하는 공무원 신분으로서 코로나 잠식에 앞장서기 위해 부작용 우려에도 불구하고 접종을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접종 여부에 대해서 시급히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라서 어떻게 해야 올바른 선택인지 스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경찰관한테 지금 혜택이 다른데 어떻게 하다 보면 우리한테 들러와 보니 얼른 받는 게 좋죠. 이게 뭐냐면 이걸 바르게 알고 받으면 어떻게 되냐. 아, 이 부작용 있을 거 아이가. 이 카드가 받으면 너는 사고 나요. 근데 이걸 받으면서 너무 국민들한테 감사합니다 하고 받잖아요. 혈증 안 생겨요? 잘 돈다, 기운. 네? 네가 어떻게 해서 그걸 접근을 하느냐는 거기서 부작용도 만들어내고 트러블도 만들어내는 거고. 우리가 이 뭔가를 음식을 주면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내가 이렇게 먹고 이렇게 소화를 잘 하게끔 먹는 사람이 있고 티직티직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럼 부작용이 일어나죠. 항상 고마워하는 사람 어떤 일도 부작용 안 납니다. 네가 고마워하는 게 입만 하냐, 진짜로 근기가 그렇게 바뀌어가 고마워하면서 사냐, 이 사람 절대 병도 안 오고 절대 부작용 안 옵니다. 에너지는 도는 거거든요. 우리 인간은 최고의 에너지, 우주에서 최고의 에너지가 인간 에너지입니다. 왜? 3기가 전부 다 융합대가 있거든.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항상 에너지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불이기도 걸리고 트러블도 일어나고 하는 거지, 우리가 바르게 알고 바르게 이 지구에서 사는 한 병 안 옵니다. 잘못 운행해서 병이 오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에 달려가 있으니까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해서 우리한테 왔던 국민들한테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받아들여서 감사합니다 하고 딱 받고 감사합니다, 경찰들이 그렇게 딱 받고 나면 이 사람들 절대 문제 안 생겨요. 내한테 온 거는 의심하지 마라. 내한테 온 거는 감사히 여기라. 그러니까 우리가 경찰이 전부 다 만일에 10만 명이 맞아가지고 한 5명이 조금 부작용이 있었다. 우린 잘 맞은 거죠. 이 사회를 불신하면 안 된다. 네가 잘못해서 네가 꼬아놓는 거지 불신을 할 일은 아니다. 그 백신 하나하나가 다른 사람도 맞아야 될 거 의심한다고 안 맞는 바람에 우리한테 돌아왔다. 우리는 빨리 맞고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데 앞장을 서자. 이렇게 뿌리면 절대로 너희들은 사고 안 납니다. 맞으십시오. 감사하고 국민들한테 감사하고 이러다 우리한테 왔네요. 너무 고맙다. 오케이.